김종일 전집을 발행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밑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붕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구치고 있다. 희세의 위인이신 김종일 동지는 인류가 나온 탁월한 사상지론가이시며 걸출한 정치가이시고 비범한 선군 영장이시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모든 중화를 한 몸에 안고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한 길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위대한 당, 주체시대 선군시대를 향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 당으로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 밑에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성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정대로 억세게 지켜나가는 열렬한 애국투사로 그 어떤 침략자도 단미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 자국을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국민 대단결이 빛나게 실현된 선군의 자국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시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애국 애민의 뜨거운 폭력을 지니고 민족 지상의 과업인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었으며 로숙하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우리 당과 국가의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고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펼치시었다. 김종일 동지의 불면불류의 선군혁명 영도에 의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이 일어났으며 오늘 우리 저국에는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부강번영의 새 역사, 강성국가 건설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정력적인 사상지론 활동을 벌여 수많은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고 인류의 진보적 사상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김종일 동지의 로작들에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각이한 역사적 시기에 인류가 이룩한 사상리론들과 문화적 제보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이 폭넓고 깊이 있게 분석되어 있다. 김종일 동지의 로작들은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향도하는 백승의 기치로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실현을 위한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 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려는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염원을 담아 그의 탄생 이른돌세에 즈음하여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의 종서인 김종일 전집을 발행하게 된다. 김종일 동지께서 자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지론적 업적을 집대성한 김종일 전집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제보인 김종일 전집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하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주체 100일 2012년 1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98호 주체 100일 2012년 1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어 우리 인민을 혁명적 인민으로 훌륭히 키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다.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해 한평생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위대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대를이어 구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며 인류 공동의 대경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저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 대사는 주체 100일 201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앙량을 일으키자. 함남의 불길 따라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군중대회가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북도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주체철 생산 능력을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 연소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를 추진시켜 철정광 생산을 늘려서 뜻깊은 노래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번영의 해로 빛내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라선시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 함남도 근로자들의 편지를 피 끓는 심장에 받아 안고 시의 인민들이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라선 경제무역지대 개발과 활성화를 힘있게 다그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열간 아병 직장의 노동계급이 새해 정초부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셔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아변강제 생산을 부쩍 늘이는 한편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는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아변생산공정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때에 대해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아변생산공정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힘으로 세계에 솟구치려는 민족 자존의 정신을 가지고 맞는 아변공정을 비롯한 생산공정 현대화를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장성의 불길을 세차게 지표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당의 군악군 운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운을 내게 하는 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보이 장군님이 용전에서 낮은 피눈물의 맹세를 지켜 올해 최전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고 이렇게 연초부터 생산 결격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는 이 과자 구이로의 현대화를 비롯해서 당내의 과자의 맛과 원단의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께 벌인 결과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제 이 설비들이 실제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기계공들이 기술 공급 수준을 높이는 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인정을 받는 인기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공장이 전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공장으로 대개하겠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염원, 철속의 신념을 반영한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대양예비업 영원하리가 동평양 대극장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예, 방금 공연을 보신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노래와 함께 무대 배경에 펼쳐지는 위대한 장군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상을 뵙는 순간 사회주의 강성 번영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경리하는 장군님의 그 헌신의 노고가 가슴 뜨겁게 울어와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울지 말라고 슬픔을 힘과 용기를 바꿔서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 사상의 동지 신념의 동지가 돼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라고 그리고 성군조선의 새 진군길에 나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음악회의 절정을 이룬 소라와 가녀나 조선은 일도 섰다에서 울리는 소라를 들으면서 저는 끝내 참고 참았던 격정의 눈물을 섞어야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길과 길이 다 패이도록 고개가 다 닳도록 걷고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초강도 강행국길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장군님의 천만 고생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아픔으로 가슴이 저리와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에서 우리는 노래를 슬픔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영대를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서 격려하는 김정운동지가 사상도 뜻도 정도 함께할 맹세도 다졌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 평양이 유다르기 황월경을 이름이 활짝 피어난 소리꽃의 신비경은 오버이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인민의 끝없는 흠모심과 그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정말 아름다운 꽃바다가 펼쳐지던 여기 중앙식물원에 올해에는 그 유달리 황홀한 소리꽃바다가 펼쳐졌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식물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올해 처음 이렇게 소리꽃이 아름답게 그것도 오랫동안 피어있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피눈물 속에 맞는 새에 유달리 많은 눈이 내리고 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소리꽃이 활짝 피어난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화창한 사월이 봄날에 만발하는 꽃을 보면서 예, 오보이 수령님을 그리듯이 이렇게 희디인 아름다운 소리꽃이 필 때면 우리 인민들은 오보이 장군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식물원에 유달리 소리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꽃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 아름다운 소리꽃을 본 선생님들이 심정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입니다. 네. 네.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흰눈과 소리꽃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흰눈을 맞으시며 인민을 위해서 걸으셨고 생전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흰눈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리꽃을 보면서 인민을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한 생을 온몸을 태우셨는데 이 땅에 남기신 장군님의 온기가 이 한겨울에 소리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을 소리꽃 피는 계절이라고 노래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소한 계절에 이 소리꽃 바다가 펼쳐진 이 유다른 풍경을 보느라니까 이게 과연 자연이 만들어낸 설경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리꽃이 진 후에 눈 속에서 버들개지가 통통 부풀어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엔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과원에 사과꽃이 하얗게 필 것이고 여기 중앙식물원을 비롯해서 온 나라엔 온갖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물이 있고 과원엔 열매가 주렁지고 정말 장군님의 리상이 이 땅에 풍만한 결실을 안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보면 이 소리꽃 바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고 새로운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들에 대한 장군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해마다 보게 되는 그 소리꽃 풍경이지만 오늘의 이 풍경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50년이 넘도록 일해오고 있지만은 여기 용남산 언덕에 이렇게 훌륭하게 서리꽃이 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서리꽃이 아름답게 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황홀하게 서리꽃이 피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힘있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축복해주는 자연의 꽃다발 같기도 합니다. 이 소리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리치지만 올해는 유달리 소리꽃이 활짝 펴서 오보이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절절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용남산 마을에 핀 이 소리꽃들을 마치 2월이 그날 오보이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밀령의 이 소백숙가에 그 소리꽃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을 현지지도 하신 수많은 날과 달 중에는 추운 겨울도 있었습니다. 특히 1996년과 2009년 12월에 대학을 찾으셨을 때는 찬 바람이 몹시 불고 날씨가 매우 맵잖습니다. 오늘 이렇게 활짝 핀 소리꽃 속에 잠긴 우리 대학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꽃 풍경 속의 대학에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군님을 잃고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소리꽃 풍경을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결코 무심히 보지 않습니다. 흰눈같이 깨끗한 우리들의 충정의 마음을 이 소리꽃에 담으며 경애하는 장군님 바라시는 대로 나라의 교육과학 기술을 앞장에서 주도해 나가는 선군혁명 인재들로 준비해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실력으로 받들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해산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청진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은 동해안 지방에서 북동풍이 2m 내지 5m로 그 밖의 지방에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없었으나 북부지방에 가운데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있겼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11일 수요일 음력으로 섣달 여려드립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천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 내지 5도 더 낮아지겠으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추위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홍단 지방으로서 영하 2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